때마침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여성. 가발을 쓰거든요? 좁은 가발을? 네, 너무 그래가지고 이 올렸을 때도 올릴 수가 없는 게 이게 거의 M자처럼 M자가 빠져가지고 이마가 너무 넓고 20대부터 탈모가 고민이었다는 손님. 앞머리 한 근 4,000모 정도가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돼. 4,000모? 네. 왜냐면 모리향이 거의 없으니까 지금 현재 보통 알 수 없는 얘기만 오고 갑니다. 지금 굉장히 나이가 어려 보이시는데 이게 살이 쪄서 그렇지 실례지만 33이에요. 33이요? 네. 외모에 한창 신경 쓸 나이인데 머리숱 때문에 고민이 많았답니다. 5년째 이 단발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고민이 진짜 맨날 기도 제목이 탈모였어요. 탈모. 이거는 드라이를 안 하면 아예 뭐 생활이 안 되니까. 전 유학을 6년을 했어요. 그러니까 더 사막에 있어서 더 악화될 거는 맞을 거예요. 왜냐면 사막기후 LA 그 캘리포니아 자체가 머리로 직사광선이 바로 내려가니까. 그런데 염색만 하고 있습니다. 여기 탈모 해결해 주는 곳 아닌가요? 이런 말 하네요. 염색을 좀 하고 톤을 맞춰서 거기다가 진행을 할 거예요. 네. 스케일 차 수영 바늘과 핀, 잇몸만 있으면 준비 끝! 일단 천모씩 해서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,000모가 들어가줘야 돼요. 여기서 사용하는 잇모는 매듭모라 부르는데요. 이 고리를 고객님의 모발에 매듭 지어줄 거예요. 1cm도 안 되는 매듭모 고리에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묶어주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?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머리카락 한 올이 구리 속으로 통과. 순식간에 만들어진 매듭. 쭉 잡아당기는데도 뽑히지 않습니다. 정말 미스터리합니다. 탈모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증모술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데요. 모발의 양을 늘려주는 증모술은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찾는답니다. 섬세한 작업을 수천 번 반복하고 나면 자, 고객님 다 끝나셨어요? 다 했어요? 네. 저쪽 처음 방으로 들어가서 한번 스타일 내볼게요. 그죠? 머리가 만들어졌죠? 그쵸? 제 머리랑 색깔이 똑같아요. 똑같죠? 자, 이제 머리 말려서 스타일 내볼게요. 너무 신기해요. 어떤 머리가 생겼죠? 4시간 만에 완벽하게 변신. 완전 진짜 머리가 많아졌어. 네. 이 부분을 약간 보충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만족스러우셨나요? 네, 만족스러워요. 네. 감사합니다. 다시 올게요. 네. 보세요. 지금 방금 왔다 가신 손님이 오늘은 5,000모 정도 증모를 하셨는데 혹시 실례지만 금액은 얼마나 나왔어요? 금액이요? 네. 한 200만 원? 200만 원이요? 1시간당 무려 50만 원을 번 셈입니다.